안녕하세요. All About Anything 세상의 모든 것 채널입니다. 코로나 덕인지 올해는 날씨도 이상합니다. 5월 초에 보시는 것처럼 눈이 왔습니다. 3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코로나 감염이 이제 미국 내에서 전체 감염 사망자가 10만 명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지난주에도 여지없이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첫 골프 라운딩을 갔다고 TV에서 열심히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전 세계 사망자의 3분의 1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런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는 이런 모든 사실들을 어떻게 흡수하고 어떻게 이것을 완충해야 하는지 모르고 오로지 선거에만 몰입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 제약회사가 코로나19 백신 첫 임상 결과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현재 결과 발표로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이면 대량 생산해서 일반 환자들에게 투약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더나의 제1차 임상 실험은 총 48명을 객체로 시작하여서 그 중에서 48명 전체에서 항체는 형성되었지만 실제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죽이는 중화항체는 고작 8명에게만 발생하고 있는 사태입니다. 결국 전체 20% 이하가 중화항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실제 백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반 항체보다는 중화항체가 굉장히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결국 중화항체가 생성되어서 그 중화항체가 직접 바이러스를 사멸시켜야만 백신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10년간 저희들이 겪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으로 부르는 이 바이러스도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된 모습입니다. 실제 현재도 사스나 메르스 같은 코로나 질병에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장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환자 수가 일정량 계속 확보되면 제약회사도 거금을 투입해서 새로운 백신 개발에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일정 국가에서만 발생하고 그 환자 수의 증가가 소폭에 그치고 말아서 지금 백신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중지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니까 백신 개발에 모든 제약사들이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 건 현실이지만 실제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변이를 하고 있어서 실제 개발에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백신을 개발할 때는 3차나 4차에 걸쳐서 인체의 임상실험을 마쳐야 합니다. 1차 임상실험에서는 소수의 인원을 통해서 그 임상실험을 마치고 제2차의 경우는 1차와 달리 600명에서 700명 정도의 임상실험자를 선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3차 임상에 임하게 됩니다. 3차 임상실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2,000명 이상의 표본군을 만들어서 그 집단에서 전체에서 중화항체가 얼마나 발생하느냐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모더나 제약회사의 제1차 임상실험 결과는 고작 48명이나 45명의 임상군 중에서 전체 중에 약 8명의 중화항체자가 나온 것이니까 실제로는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정도의 미약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이나 전 세계의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발표하고 있는 결과를 보면 마치 모더나 제약회사의 제1차 임상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로 계속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모든 백신들이 개발되는 것처럼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그게 현실로 실제로 나타날지는 의문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현지 뉴스나 신문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보건보좌관에 있는 한 분이 실제 브리핑에 모더나에 대해서 보고하러 나온 분이 전직 모더나 임원으로서
그 주식을 상당량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모더나 주식은 1월이나 2월의 경우 약 40불에 거래되다가 이 보도가 나간 후 84불까지 급등하다가 이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현재는 40불 후반이나 50불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수의 미국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이 모더나의 백신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투여됐을 때 그 약효를 발휘할지는 의문사항이고 지금 발빠른 이런 발표들이 실제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11월에 있을 재선에 대한 국민들 환심을 사기 위한 발표라고 느끼는 것 같아서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약회사 화이자나 다른 제약그룹들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RNA 변이로 인해서 실제 그 개발 진척은 굉장히 더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백신 개발을 촉진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 결과는 실제로는 향후 1년 내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연관된 이런 백신 사업에서조차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이윤 여부를 따져서 이런 결과를 졸속히 발표하는 현 정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올해 봄은 어떤 해보다도 짧은 것 같습니다. 5월 초까지 눈이 오더니 5월 마지막 주 현재 낮 온도는 24도나 25도까지 오르고 있으며 다른 해에 비해서 여름이 굉장히 덥고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도 이태원 감염원의 다중 감염에 의해서 6차, 7차 감염까지 발생하고 지금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기존에 한국에 있던 코로나형이 아니고 새로운 미국형 C형이 감염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이 C형은 어린이 계질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어린 아이들까지 이 계질에 걸리면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환자가 150명 이상 발생하고 사망자도 어린이 5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칭하는 어린이 계질이 현재 한국에서도 2명의 어린이가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 이것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현실로 된다면 정말 힘든 시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실제 코로나19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줄 만큼 큰 타격을 주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렇게 어린이 계질이 발생하고 있으니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자면 전체적으로는 숫자의 변화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아시아나 미국, 유럽 쪽에서는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쪽에서 러시아나 남미 쪽에서 그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시적으로 주춤거리는 코로나19는 아마도 올 가을이나 겨울쯤 다시 재창궐하여 새로운 변이에 뒤돌아서 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낳을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는 올해 마지막 주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서로 자기의 개인주의보다는 전체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개인위생에 조심하면서 이 위험한 사태를 무사히 전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날씨마저도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으니 왠지 더 힘들고 쓸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ave a good one. Bye bye.